이생규장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생규장전? 이름 정말 쉽습니다.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장전, 규 훔쳐본다, 장, 담장. 이생이 담장 넘어 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 누구 짝사랑했나 본데?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공부하러 가다가 그 집에 최씨 여자가 있는데 동네의 최고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맨날 공부하러 갈 때 그 집 대문 저 뒷문 쪽으로 쭉 가면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보다가 매번 자신을 본다는 것을 안 최씨 여자가 편지를 써서 먼저 휙. 아, 관심이 있었나 보다. 아, 용기 있는 여성이네. 담장 넘어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싹 찍고 몰래 가서 탁 봤더니 저녁에 만나요. 도발적인데? 꺼져, 적혀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자, 그래서 저녁에 정말 다리 어둑어둑할 때 왔더니 결국 최씨 여자를 만나서. 아, 여기까지는 안 된답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지내고 있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이내 이놈 밤이슬을 밟고 다니는 것은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 아버지한테 걸렸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에 관리하는 저 시골에 보내면서 네. 공부나 열심히 하면서 그걸로 휙 보냈어. 아, 자, 여기서 질문. 이생은 갈 때 최 씨 여자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 난 했을 거 100%. 아니, 깊은 관계면은 나 이제 떠난다. 했어야 했는데 못 했겠지. 안 했습니다. 아, 자식. 아, 죄송해요. 그래서 혼자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매일 오던 이생이 안 오니까 이 여자가 아파서 상사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시름시름 알아서 거의 죽게 되는데 부모님이 얘야 너는 왜 그러니?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니? 말을 못해요. 그 애가 있는 곳에 반지꼬리에 이런 데 뭐 종이가 있길래 봤더니 시야. 서로 둘이 만나서 시를 지면서 사랑을 나눴던 시를 쭉 보니까 아이쿠, 우리가 잘못하면 딸을 한번 죽일 뻔했어. 이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딸이 이러이러이러 했어요. 그래,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최씨네 집에서 이생네 집에 연락을 합니다. 당신네 훌륭한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소? 라고 했더니 이생네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싫습니다. 어머나. 우리 집 아들이 비록 아직 아무것도 아니나 곧 높이 올라갈 건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용과 재산을 다 내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해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어, 잘 되네. 가서 연락을 해서 올라와. 그래서 휘리리리리릭 올라와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끝하면 좋겠지만. 아, 이거 봐. 뭐가 있지 또. 그런데 이때 홍건적이 침입해 왔어요. 아, 홍건적이나. 홍건적이 막 침입해 오는데 갑자기 이생은 도망을 가는데 혼자서만 도망을 가게 됐어요. 아, 얌생이 되었군요. 찌질하네요.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남자의 찌질함에 아무튼 혼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최씨 여자는 결국 홍건적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어? 아. 시간이 되어서 우욱 하고 이생이 돌아오니 집도 무너지고 퇴락하고 쓸쓸한 곳이에요. 아, 이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누군가가 삭삭삭삭삭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부인인 거야. 살았어. 원문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써있냐면요. 부인이 죽은 것을 알지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부인 어떻게 잘 계셨소? 그랬더니 아, 예. 그러면서 다시 부인을 만나서 부인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며 계속해서 잘 지내고 살다가 어느 날 부인이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과 이렇게 사랑해서 세 번 당신과 맺어졌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무를 수 없네요. 저는 이제 갑니다 하면서 이 여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생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건 뭐 아름다운 사랑 얘기하신다고 안 했어요?
뭐가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요? 그중에는 좀 낫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좀 낫긴 해. 자, 이게 무슨 사랑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생규장전을 모르시면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최 씨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온 것일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하긴 했거든요. 사실 그 이생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을까? 너무 내가 아내를 좀 좋아하니까.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야 한시름 났다.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고. 생각해보면 이생이 최 씨 여자를 사랑한 건 맞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면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너무 볼품없었고 무책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정말 그것이 너무나 너무나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그 이야기를 환상 속에서 만들어내서 내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